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카레 재료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레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속재료 고기의 맛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식재료를 넣고 끓인 카레와 고기만 뺀 카레의 맛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닭 허벅지살 또는 닭 다리살이 있는데요. 구할 수만 있다면 국산 제품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고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적당한 지방과 감칠맛을 갖고 있으며 담백한 맛의 카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리 포인트는 구우면서 마이야르 반응으로 표면의 색이 먹음직스럽게 나오면 완성입니다. 소바집에서는 가스오 국물에 끓인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레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 놓은 육수에 카레와 전분으로 1인분이든 2인분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다리살을 냉동 후 얇게 썬 제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두툼한 두께도 상관없는데 식당에서는 얇은 고기는 경제적이면서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카레집에서는 목살이나 삼겹도 좋고 뒷다리살도 냄새가 없으면 등심 부분처럼 담백한 맛을 낼 때 좋습니다. 그러나 카레의 두툼한 지방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지방 부분은 되도록이면 얇은 제품으로 사용하고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셰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소고기일 것입니다. 깍둑썰기로 부드럽게 익힌 소고기의 맛은 진한 카레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요. 수입 소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어 항상 요리를 완성하고 맛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우삼겹이나 차돌로 빠르게 끓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상태의 고기를 12인분씩 나눠 관리하다 주문 후 카레를 끓이면서 같이 넣으면 완성입니다. 고기가 녹지 않고 신선한 맛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카레는 소 불고기감도 좋습니다. 카레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속재료 고기의 맛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식재료를 넣고 끓인 카레와 고기만 뺀 카레의 맛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닭 허벅지살 또는 닭 다리살이 있는데요. 구할 수만 있다면 국산 제품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고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적당한 지방과 감칠맛을 갖고 있으며 담백한 맛의 카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리 포인트는 구우면서 마이야르 반응으로 표면의 색이 먹음직스럽게 나오면 완성입니다. 소바집에서는 가스오 국물에 끓인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레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 놓은 육수에 카레와 전분으로 1인분이든 2인분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다리살을 냉동 후 얇게 썬 제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두툼한 두께도 상관없는데 식당에서는 얇은 고기는 경제적이면서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카레집에서는 목살이나 삼겹도 좋고 뒷다리살도 냄새가 없으면 등심 부분처럼 담백한 맛을 낼 때 좋습니다. 그러나 카레의 두툼한 지방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지방 부분은 되도록이면 얇은 제품으로 사용하고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셰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소고기일 것입니다. 깍둑썰기로 부드럽게 익힌 소고기의 맛은 진한 카레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요. 수입 소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어 항상 요리를 완성하고 맛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우삼겹이나 차돌로 빠르게 끓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상태의 고기를 1-2인분씩 나눠 관리하다 주문 후 카레를 끓이면서 같이 넣으면 완성입니다. 고기가 녹지 않고 신선한 맛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카레는 소 불고기감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먹기 쉽죠. 잡채용으로 작게 썰어 놓은 소고기도 식감이 의외로 쫄깃하고 맛있으니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레와 고기, 새우, 해산물 재료는 항상 같이 끓인다고 생각하지만 재료의 신선한 맛을 위해서는 카레를 따로 끓여 놓고 먹을 때마다 냉동 재료나 따로 준비해 놓은 고기나 해산물 등을 넣어도 좋습니다. 물론 새우튀김이나 야채튀김을 올려도 맛있는 카레가 됩니다. 작게 썰어 놓은 소고기도 식감이 의외로 쫄깃하고 맛있으니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레와 고기, 새우, 해산물 재료는 항상 같이 끓인다고 생각하지만 재료의 신선한 맛을 위해서는 카레를 따로 끓여 놓고 먹을 때마다 냉동 재료나 따로 준비해 놓은 고기나 해산물 등을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